3, 2, 1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BTS 리액션의 제이 현식입니다. 또 다시 왔습니다.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던데 또? 지난주에요? 양평 간 거 아니야? 아, 네네. 주말에 그냥 좀 나들이 잠깐 했습니다. 나도 그 바로 옆에 가평. 가평 갔었어? 단풍이 이렇게 싹 물어익으려고 해가지고 한번 쓱 갔다 왔지, 자연으로. 저도 양평 쓱 나들이 한번 쓱 다녀왔습니다. 네. 지금 완전 다른 얘기인데 상처가 있어 지금. 우리 애기가 아침에 뭐 갖고 놀다가 방판에 놔둔 거야. 그걸 뚫고 들어온 거야. 아 진짜? 발을? 조금 안 가고 피만 콱하려고 지금 이제. 내 아재들은 투머치 토크가 좀 돼야 돼. 그래. 이거 편집인가?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? 아니야. 아무튼 오늘은 또 뭔가요? 네, 오늘은 또 이제 저번에 우리가 충격 을 받았잖아요. 충격 받았지. 나 충격 받았어. 뭘 왜 충격을 받았냐? 그 라이브 그 퍼포먼스 딱 나오는데 확실히 와 달라. 진짜 가서 봤으면은 끝났겠다. 이제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추천을 해주셨어. 이거구나. 이 무대를 꼭 봐야 된대. 바로 가볼까? 이거 좀 길네. 한 10분 정도 되는구나. 한번 그냥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하게. 여러분들께서도 리액션을 막 보신다기보다는 같이 이 공연을 좀 같이 즐긴다는 느낌으로다가 같이 한번 보시죠. 네. 그럼 렛츠고. 네. 어서와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스탠드 이런 거의 뛰어야 되는 거 아, 이거는 사실 우리가 뛰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. 공간이 없어. 아, 제이홉이는 멋있는 것 같아. 가지고 놀아. 맞아, 가지고 놀아. 쩔어. 쩔어. 장난 아니네. 가다마이가 멋있네. 오늘 장난 아니겠다. 가면 재밌겠다. 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. 와, 난리 났다. 한 숨소리도 소름 끼친다. 즉각 반응. Make some noise.
제욕이 뭔가, 어우, 여유가 되게 느껴지네. 춤도 되게 잘 추네. 춤 진짜 잘 추네. 지금 이거 다 퍼포먼스가 붙어 놨네. 지금이라도 여유가 느껴진다. 오. 파이어. 이 노래 너무 잘 아시네. 파이어. 오, 멋있네. 파이어. 춤추고 싶게 만드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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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에어건이? 나는 이 음악이 제일 궁금했었어. 아, 제대로 어. 들어보고 싶었어. 늘 이렇게 한 곡 한 곡 듣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밀어놨던 곡인데 멋있네. 되게 신나네 이거. 진짜 싹 다 불태워라 이거. 가사가 좋다. 소원아 좀 불태웠어. 싹 다 불태워. 오, 멋있다 이거. 이거 장난 아닌데?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소리랑 떼창이랑 저 정도 어떤 아미의 함성이면 어떤 힘도 생기겠다 진짜. 응?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려가서 삼소국기 이거 그렇다. 영혼을 불태우네 진짜. 응. 아 뭔가 콘서트 가고 싶다. 진짜 광고 떴어 지금. 이 멜로디 약간 우리 감성인데? 그니까 뭔가 옛날 우리가 좋아했던 그러니까. 90년대 그런. 근데 딱 이 노래 딱 나니까 가고 싶어. 아 제이홉이 멋있네. 또 멋있다. 어떻게 저렇게
뭔가 순둥순둥 순정 만화에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처럼 보이는데 목소리도 되게 걸걸하고 그러니까 춤도 그냥 어우 조심하네. 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자. 박성민 우리 진짜 뛰었겠다. 이거 제대로 한번 또 해야겠다. 리액션 진짜 너무 좋은데? 이거랑 파이어 하자. 와. 머리 컬러가 나랑 비슷하네. 난 자연사. 자연사. 진짜 재밌겠다. 몇 미터야? 한 50미터 되지 않을까? 20미터? 그럴 것 같은데. 아재들이랑 이런 거 보면 또 신기해가지고. 아니 근데 무대를 이렇게 다 활용을 해? 근데 이거 앞에서 하고 힘들 텐데. 아, 제일 멋있다 진짜. 끝이야? 와, 우리 어렸을 때 아예 다르네. 스케일이 말도 못하네. 근데 나 때는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, 뉴키즈 온 더 블록. 야, 형 근데 뉴키즈 온 더 블록이랑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 해가지고 막 이게 완전 그 이상인데 팬분들 질서. 저번부터 느낀 건데 제이홉이 멋있네. 나도. 와, 제이홉이 뭔가가 이 공연하는데 여유가 느껴지면서 뭔가가 반전 매력 확실히 제이홉. 제스처 하나하나가 뭔가 아티야. 제스처 하나하나가 발바닥만 아니었으면 방방 뛰는 건데 발바닥 조심하자.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진짜 코로나가 다 없어졌어. 티켓팅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. 너무 좋지. 코로나죠. 파이어 파이어 싹 다 불태워가지고. 아무튼 좋은 거 소개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재밌게 즐겁게 봤어요 저는. 네, 그럼 이제 인사를 또 드려야죠. 다음에 또 우리 또 더 멋진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